아, 소방차랑 디오시랑 합동 콘서트 하면 좋겠어요. 맞다, 우리가 좀 리틀 소방차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럼요, 예. 예. 가운데 뚱뚱하고. 예, 원관이, 제 정우환 씨가 지금 살을 많이 빼셔서 그런데, 예. 대신 재용이가 쪘어요. 아, 요거 찌우기 쉬워요? 아, 요거 한 세 달이면. 쪘어, 이제? 예. 아, 지금 재용이가 더 많이 나갑니다. 제 몸은 예. 한 세 달이면 또 바로 갑니다. 아, 그래요? 100kg 쪽으로 바로. 아,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어렵게 빼셨잖아요. 제가 힘들게 뺐는데. 아, 감경환 씨. 소방차 라디오 DJ 할 생각 없나요? 소방차의 올드스쿨 신선한데요? 나 잘리나? 아니, 어떻게 라디오 DJ 세 분이서 하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올해 저도 라디오 오래 했거든요. 예, 18년을 맞아, 했는데. 맞아. 네. 이게 또 생각보다 그래서 네. 이게 정말 제가 창렬 씨가 정말 그 야, 그 많은 스케줄 중에 이걸 빼야 되잖아요. 네. 대단한 거지. 한 6년 정도 했죠. 네, 6년 정도 했어요. 아, 대단한 거예요. 라디오가 이게 맞죠.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. 근데 네. 저희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네. 라디오 DJ를 하면 이런 분위기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를 창렬 씨가 이미 해서. 아, 진짜요? 네, 아이템 뺏겼어요. 네,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이런 거 많이 들어와요. 네. 너무 잘하시니까. 예, 네, 창렬 씨가. 창렬 씨도 그렇고 DJ 덕도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. 이렇게 좀 이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좀 휘젓고 다니는. 예, 예. 저희가 좀 그랬잖아요 예전에. 예, 정신없이 하고 막. 예. DJ 덕이요. 네, DJ 디오 씨. 섭외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훨씬 좋잖아. 예. 김창렬 씨도 그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. 섭외하고 이런 거. 그러니까 예.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. 아니 근데 진짜로 재밌을 것 같아요. 소방차의 라디오, 소방차의 라디오. 그런 거 말고 예. 우리가 라디오 그런 거 말고 아까 예. 콘서트 얘기했잖아요. 예. 예를 들면. DJ DOC나 우리 같은 팀들이 네. 그런 콘서트 약간 뮤지컬 비슷하게 콘서트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사실 저희 소방차는요. 네. 가수라기보다도 네. 그런 약간 엔터테이너. 그래서 약간 토크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 말로 하는 콘서트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또 노래도 하고. 노래 한 곡 하고 그러니까 약간 예, 그 무대에서 어떤... 술 한잔 마시고 그러면 또 그러면 또 창렬 씨 또 애들 때리고 막 자, 노래 한